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제가 1월 16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하도영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왜 문제 있어 보이는 집안의 박연진과 혼약을 맺었을까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도영 집안도 일반적인 가정이 아닌 것까지 해석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더 글로리 파트 2 스틸컷이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서 하도영이 박연진 모녀가 다니는 무당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죠. 그 다음 파트 2 스페셜 그리운 연진에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박연진의 엄마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토대로 각각의 퍼즐을 짜맞춰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뇌피셜이지만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박연진의 엄마가 하도영을 미치게 한 이유, 그리고 무당집과 금고 안에 들어있는 비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2 스틸컷에서 하도영의 사진을 보면 조그맣게 문구가 있습니다. 확고한 의식이 있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침착하고 냉정했던 하도영의 파트 1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도영은 파트 2에서 이 무당집을 다녀간 이후로 급격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누군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장소를 보면 완성이 안 된 공사판으로 보여요. 작품에서 이런 곳에 자주 드나드는 인물은 건설사 대표 하도영입니다. 하도영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하도영이 누군가를 밀어 떨어뜨렸거나이죠. 하도영이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면 전재준일 확률이 많이 높고요. 본인이 뛰어내렸든 누굴 죽이려 했든 큰 문제입니다. 하도영은 왜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게 될까요? 작품 공식 인터뷰에서 하도영은 가장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 박연진은 바람을 폈고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도 전재준의 딸이니 보통의 정신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긴 힘들죠. 그 어떤 사람도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감정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해도 조금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회복할 때쯤 박연진이랑은 이혼하면 되고, 만약 예솔이도 보기 싫다면 전재준 박연진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죠. 파트 1에서 하도영의 모습은 그만큼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이런 하도영이 전재준을 밀어 죽이려고 했다? 물론 전재준이 엄청난 밉상이고 도발을 했겠지만 하도영의 재력이면 해결사를 고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제가 초반에 왜 박연진 엄마를 언급했을까요? 하도영은 이미 자신이 첩의 자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재준 골프장 씬을 보면 하도영 엄마를 소개할 때 뭐뭐 그룹의 사모님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 재평건설 사장이라는 식으로 소개했죠. 하도영의 엄마는 사모님이라고 불릴 수 없던 한계가 있던 것이죠. 완벽주의자 하도영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큰 컴플렉스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겠죠. 그래도 다행히 재력가 아버지에게 태어나 유복한 환경이었고 본인도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 발전시키며 자신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도영이 전혀 모르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연진의 집을 보면 박연진 엄마는 무당집에서 고위층의 성매매를 알선하며 권력과 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죠. 그런데 작품에서 보면 박연진 엄마는 이 무당집의 말들을 매우 믿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박연진의 엄마가 단순히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무당집을 직접 차린 거라면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을 갖지 않겠죠. 박연진 엄마가 이렇게 세뇌가 될 정도로 믿는다면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무당집에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 뜻은 박연진의 엄마도 매춘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아마도 일하다가 만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낳은 것이 박연진이었겠죠. 박연진 엄마는 무당의 말을 잘 들은 덕분에 신분 상승을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리운 연진에게 영상에서 나온 박연진 엄마의 금고 안에는 무당집에서 성매매를 했던 장부가 들어있을 것이고 거기엔 박연진 엄마의 내역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비밀들을 태우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는 주요 권력자들의 약점이라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부적을 붙여 봉인하여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연진이 문동은에게 했던 대사가 있죠. 어디서 거지 같은 새끼 만나서 거지 같은 자식 낳고 거지같이 살아갔겠지 라는 것은 박연진 본인의 엄마 이야기입니다. 거지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를 낳았죠. 하도영은 파트 2에서 박연진의 발자취를 따라 추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무당집까지 오게 됐죠. 하도영은 이 무당집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임을 알게 되고 그 주동자가 자신의 장모라는 것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당에게 박연진 엄마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죠. 하도영은 미학적으로 빛나는 것을 좋아하는 완벽주의자였는데 박연진과 그녀의 집안은 온갖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도영은 와이프는 바람을 피고 딸은 쓰레기의 자식이었고 이제는 장모까지 매춘부였음을 알게 된 상황.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까지 다시 떠오르며 완전히 미쳐버리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든 상태죠. 하도영은 완성되지 않은 공사판에서 전재준을 만납니다. 전재준이 빈정거리며 예솔이가 본인의 딸임을 밝힐 때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도영은 인생의 제일 바닥으로 추락하는 캐릭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개된 스틸컷 문구를 다시 떠올려보면 하도영은 확고한 의식이 있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다시 확고한 의식을 찾고 문동은과 함께 피해자의 연합에 서서 못된 가해자의 연합을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3월 10일 더 글로리 시즌 2 파트 2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